안녕하십니까, 스포사이즈입니다. 정꼬지 시간이죠. 뭐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잖아. 아직까지 안 나온 팀, 바로 이분들의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오늘은 가리온의 옛 이야기입니다. 가리온이 왜 안 나왔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가리온이 뮤직비디오가 초창기 때 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노래를 할까 하다가 가리온 하면 아무래도 이 노래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해서 가리온의 옛 이야기를 준비했고, 이거는 처음에 이제 실린 거는 MP 힙합 컴필레이션 초라는 앨범에 실렸던 노래고, 가리온 두 명과 다크루의 세븐이라는 분, 세 분이 함께 한 노래입니다. 가리온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한국 힙합의 아주 큰 업적을 해낸 사람들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두 분과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때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30년? 30년은 좀 안 됐죠. 24년? 3년 된 거죠. 처음 이제 가리온이란 팀이 생겨서 활동할 때부터 저의 첫인상은, 와, 한국에도 이렇게 랩을 하는 팀이 있구나 라는 거였고, 뮤비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노래를 녹음할 때 당시에 제가 네 녹음실에 갔었어요. 대학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재즈 아카데미에서 하는 녹음실에 갔었고, 그때 이 노래를 처음 듣자마자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노래를 한다고? 개멋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가리온의 팀의 일원이었죠. 나중에는 탈퇴하긴 하지만 DJ 제유 형한테 제가, 와, 되게 대단하다, 뭐 존나 멋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저도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스튜디오 견학하는 느낌으로 갔다가 이 녹음 현장에 갔었고,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샘플링이 한글이에요. 깜박깜박깜박 눈이 모인다 앉아서, 이 한글 샘플링이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미. 그리고 노래 자체도 굉장히 좋고 세 분의 랩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뮤직비디오 보겠습니다. 흑백이죠. 음창단과 가락에 맞춰 흐르리. 이 샘플링, 스크래치 샘플링도 한글이에요. 마구마구 달려간다. 딱 처음에 나오네요, 이 가사가. 홍대에서 신촌까지 깔아놓은 힙합 리듬이라는, 거의 뭐 대한민국 힙합 가사 중에 제일 유명한 가사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만큼 많은 후배들이 이 가사를 인용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뭐 JJK, 마이노스, 개코 말고도, 제가 아는 사람 말고도 많이 인용을 했을 거예요. 홍대에서 신촌까지 힙합 리듬을 깔아놨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 MC 메타 이재현 님께서 홍대 연구실에서 사셨어요. 이때 연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홍대에서 클럽 마스터 플랜이 있는 신촌까지 자기가 힙합 리듬을 깔았다, 그런 가사입니다. 그 리듬을 빚은 세 사람의 믿음, 믿음을 위한 그동안의 실험, 그 실험으로 밤낮을 실험, 결국 뭉쳐서 하나를 이루고, 돌아보지 마라, 앞만 달려가라, 주변의 영상들과 무관하기만 바래왔었던 바라, 조바심이 더 컸었던 가리온의 지난 얘기, 하지만 끊임없었던 맥이 막동쳐왔던 얘기, 낮과밤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던 망원동에서 373까지 술자리로 연결되었던, 망원동에서 373까지 술자리로 연결되었던. 처음에 이 공개된 앨범에 보면 가수명이 가리온 피처링 다크루가 아니고 373 프로젝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373이 망원동 373번지입니다. 그 가리온과 다크루가 같이 썼던 작업실 주소죠. 번지수예요. 그래서 373입니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고민가유기의 조각들, 조금 모란들, 문제없어 왔던 인간들, 주말이면 체스판 바닥에 비트를 실어 한판, 주말이면 체스판 바닥에 비트를 실어 한판이란 가사가 있어요. 이 체스판이란 가사도 엄청 많이 아마 인용을 했을 거예요, 후배들이. 체스판은 왜 체스판이냐, 그때 당시에 가리온, 뭐 주석, 사이드비, 흔히 말하는 한국 힙합의 1세대들이 활동을 했던 클럽 마스터 플랜의 바닥이 체스판 바닥입니다.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그래서 체스판입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MC 메타 형이 지금보다는 많이 후덕하십니다. 살을 많이 뺐죠. 네. 좀 더 높이, 좀 더 높이, 죽음의 땅에 비를 내려 산자가 죽은 자를 좀 더 높이, 가끔은 커피 한 잔에 녹아내리 가슴에 말 못할 속사정 뿌리내리, 과거가 부끄럽지 하지만 내겐 모두 빛나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랩을 하고 있지, 아픔도 슬픔도 내게는 너무도 중하고, 기쁨도 웃음도 모두가 하나로 통하고, 언더바닥에 이렇게 마르지 않는 팬, 우린 뿌리 깊은 나무, 아무나 갈구라고 나무나 가꾸라고. 나중에 또 후배들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가사도 많이 인용합니다.
이 MC 메타 벌스원을 들었는데 그냥 들으면 모를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가사에 영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리오는 한국말로만 된 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은 공연할 때 부처 핸섭이란 말도 쓰지 않았어요. 다 같이 소원 들고 이런 걸로 갔고 그때 당시에는 좀 한글로만 가사를 쓰고 랩을 하는 거가 되게 또 멋있는 일이었다는 가치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르겠지만 그 가리온이란 팀 이름도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가리온이 뭔지 아세요? 가리온이 말이에요, 말. 백만 대 꼬리만 검정색인 말일걸요? 꽉꼬른가? 조광일의 가리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조광일의 가리온 무대 보시면 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순수 한글이고요. 뭐 뒤에 역시 힙합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나오고 끝없는 장단과 쾌락에 맞춰 흐르리 이렇게 두 번 가리온 나찰 네 나찰에 벌스죠. 옛날에 이 빵모자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이 형이. 도전 난 여인의 한 오뉴월에만 한 사시사철한 노래 빠짐도 없이 눈앞에 하얀 면사포를 덮어 씌워 이젠 지쳐 그러나 다시금 생각하게 된 거의 뭐 20년 2020년 더 전이니까 엄청 젊습니다 형들 다. 제목이 하늘이 내려주길 바라지 붉은 소나기 땅 끝이 갈라지는 첫 바간 토야 일지라도가 꾸려던 의지와 걸음의 수량 하나둘 뿌려주기 시작해 비옥한 토야 변하고 이제 새로운 시를 부냐 깜빡깜빡 눈이 보인다 앉았어 이때 당시에 가리온이 거의 뭐 서브컬처의 대표격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뮤비도 막 서로 막 죽어주겠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뮤비 감독님도 뭐 영화 쪽인가 하셨던 감독님이라 그러네요. 자 다쿠르의 세번이죠. 자 마 구 흘러가는 내 육신 내 이름 팔고 다닌 그 병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랩을. 내 이름 팔고 다닌 그 병신 그 병신이 누굴까요?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확인된 바 없습니다. YG7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형이 훨씬 오래전부터 세븐이라는 이름을 썼었고 근데 YG에서 새로운 신인이 나온다 이름이 세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서 왜냐면 이전에 그때 당시에는 뭐 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YG가 그렇게 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YG 뭐 양현석 사장님이랑도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YG가 이 세븐이라는 이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거는 그냥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 팔고 다닌 그 병신이 YG의 세븐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세븐이 더 훨씬 잘 되고 지금 다크루의 세븐은 랩을 안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누구가 위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은 제유의 끝없는 장단과 가닥에 맞춰 흐르니 여기 이제 그 이 당시 힙합의 완벽한 클리셰인 드럼통이 나오죠. 드럼통 불피우고 그 뮤비에 이제 나오는 한 친구한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날 엄청 추웠대요. 한 10시간 찍었다는데 말듯이 들리는 소리 참 소리 지금 죽은 겨울에 들리던 젊은 성실한 소리 이제 성실과 젊음은 어울리지 않는 자커 나란 술자에 매달린 몽상들과 함께 상상을 참 이 다크루 세븐 형은 되게 잘생겼었어요. 그리고 여자분 팬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또 공부도 홍대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6년 동안 무녀 매무적 운병다 코울적이 코납작이 코빵아 찢던 어린 공항에서 찍는 장면도 나오는데 게이트 7 앞에서 찍었네요. 7번 게이트 따라오게 만드네
이렇게 끝나죠. 3절은 무적의 용사 끝없는 창단과 가락에 맞춰 흐르리. 여기가 이제 무적의 용사 끝없는 창단과 가락에 맞춰 흐르리 하고 비트가 바뀌어요. 샘플이 뜬뜬뜬 이게 바뀌거든요. 피아노 패턴이. 제가 그 녹음실에서 이 부분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때 당시에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사실은 지금도 이 비트를 어디다 내놔도 저는 후지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비트고 멋있는 비트인데 그때는 어땠겠냐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비보이가 나와서 춤도 추고 볼게요. 비보이가 막 춤도 추고 다 같이 클리셰죠. 드럼통 앞에서 고개를 이거 해주고 춤추는 여기 나찰 옆에 서 있는 이 빡빡머리 이 친구가 저랑 이제 맥콤라를 같이 하는 아이작스 커브. 예. 가락에 맞춰. 이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뮤직비디오가 가리온의 첫 뮤직비디오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 버스에 타고 있으신 분들도 뭐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일단 이때 힙합은 사람이 많아야 돼. 네, 이런 뮤직비디오인데요. 참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가리온의 옛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도 하나 모르겠지만은 EBS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아주 그 음악을 라이브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리온의 옛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비하인드긴 하지만 그 가리온이 이 옛 이야기 원곡자 재윤님이 이제 가리온에서 나가면서 어떤 그 관계상 그분의 비트 인스트루멘탈을 쓰지 못하는 뭐 그런 막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디선가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가리온이 스페이스 공감에서 옛 이야기를 하는데 반주는 아예 다른 반주입니다. 물론 밴드 셋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다는 안 보고 조금만 볼게요. 앞에 좀 잘라가지고. 자. 아, 소울 스테이디 라커스가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따다다 따다다 이건 2010년이면은 12년 전이네. 아예 다른 노래예요 반주. 그래서 뭐 그런 가리온만의 사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1집에 있는 노래를 원래 버전의 MR로 공연을 보는 일이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리온 MC 메타 형님이 뭐 연세를 밝히긴 좀 그렇지만 곧 50을 바라보는 그 나찰도 40대 중반 달리고 있죠. 한국 힙합을 20년 이상 이끌어 와주셨고 굉장히 그 동생으로서 후배로서는 항상 리스펙트를 하고 존경하는 바입니다. 사실 가리온 얘기를 하자면 끝으로 하자면 지금은 좀 아닌데 초창기 때는 MC 메타 하면 프리스타일이었거든요. 프리스타일을 엄청 하셨어요 이 형이. 그래서 그 모든 공연이 이제 클럽에서 공연이 끝나면 DJ가 나와서 프리스타일을 하는데 메타 형 혼자 한 프리스타일 거의 뭐 10분씩 하고 맨날 그 자기의 심장 박동을 비트에 맞춰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잘못 맞추면 죽겠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때 나온 말이 여러분들이 유명하는 연결고리라는 말도 이미 그때 90년대 말부터 MC 메타가 프리스타일 때 썼던 단어들입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거를. 왜냐면 이제 이 프리스타일이라는 랩이 자주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패턴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연결고리란 말은 MC 메타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또 너와 나의 연결고리란 말이 막 나오고. 그래서 뭐 가리온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팀이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권시에서 한번 꼭 다루려고 했었는데 마땅한 뮤비나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없었는데 옛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 가리온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